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 간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4조 원대 주식에 대해 법원은 일부는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 재산도 이미 시효가 지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인 임행희 씨 측이 벌인 4조 원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임행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회복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법상 유산상속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리를 침해당한 때로부터 10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임행희 씨 측은 더 이상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임행희 씨 측은 2008년 말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때가 권리를 침해당한 시점이므로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처음부터 예상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입니다.